이제 갭 투자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전세 대출도 안될수 있다는 점. 이제부터 무슨 내용인지 바로 살펴볼게요. 긴급하게 내용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전세 대출 관련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오늘 제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특히 갭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 대출받고 전세 얻으시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신 전국의 공인중개사분들, 오늘 이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돌았던 찌라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전세를 놓을 경우, 매매 동시 전세일 경우,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3주 이내일 경우에는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 보증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 말이죠. 우리가 대출은 은행에 신청을 하는 거지만 그 대출을 보증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HF,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보증보험 부분이 막힌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해, 갭투자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요. 전세 대출 중에 서울보증보험 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일 경우에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단,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일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회사를 막 옮기신 분들, 1년이 안 되신 분들 또는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대출 상담사분하고 긴급하게 통화 연결해서 간단히 한번 그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인터넷 돌고 있는 찌라시를 하나 봤는데, 소유주가 바뀌고 6개월 이내에 전세를 놓으면 전세대출 불가, 서울보증보험으로 진행했을 때. 공고가 났고요. 6월 1일 허그로 해야죠. 1년 이상 재직 조건이 붙죠. 만약 갭으로 사겠다, 그럼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오늘 워낙 무겁고 또 무서운 소식이라 제가 긴급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대출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요새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신다면 꼭 은행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꼭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은행 가기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 통해서 대출 상담사분께 상담 요청을 드려도 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간단히 한번 예측해 볼게요. 얼핏 보면 갭 투자가 불가하다. 그러면 사기가 힘들어진다. 집 사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집을 팔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급한 사정으로 내놨던 집값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떨어뜨려야지 살 분들이 사겠죠. 사기 어려워졌으니까. 그런데 반대 가설도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전세 수요는 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또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도 감소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집을 사서 전세 놓는 경우가 지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수요에 매매 수요로 전환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전세 대출 못 받아. 월세 내기 힘들어. 그럼 차라리 집을 사자. 매매 수요의 증가, 집값의 상승. 제가 첫 번째는 집값 하락 가능성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집값 상승 가능성 말씀드렸어요. 양방향으로 모두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이 되려면 다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는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 시나리오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열어두시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내용, 지금 현재 갭 투자로 집을 사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집을 샀다가 전세를 주고 몇년 뒤에 들어가실 생각이신 분들, 또는 집을 팔려는 분들, 그리고 전세 얻으려는 분들,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중개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거의 부동산 관련한 우리 전 국민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일 아니고 바로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있다면 은행과 바로바로 밀접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급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부티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